근데 우리가 민박이라고는 사실상 간판한다고 하는 게 없죠. 거기가 펜션이라고 명칭이라고 그냥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펜션이 민박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다른 부분이 민박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. 근데 이제 민박이라고 그러면 조금 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이제 좀 불편하다거나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들한테 등록돼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민박으로 등록이 되는데 간판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는 보통 이제 무슨 펜션 뭐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.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그 가능하면 좀 취지에 맞게끔 민박이라는 명칭을 좀 사용하도록 그렇게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.